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의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화장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영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밖에 나갔는데 모기에 물린 거예요. 근데 모기가 진짜 간지러워. 휴지랑 같이 산책 나갔는데 이 모기가 휴지를 물면은 강아지들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양쪽 발목에 복숭아뼈 자리에 한 방씩 물렸어요. 엄청 간지러워. 먼저 발라줬거든요. 저 요즘에는 요 판테토인 마녀공장 에센스 토너 요거를 한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에 세 번 정도 진짜 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데 너무너무 피부 홍조 많이 잡히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발라줬고 알리 크로노 뷰티 젤인데 되게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쓰는 순간 로션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손으로 얼굴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주사 피부염 먹고 나서 그 왜 얻었는지 진짜 원인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도 왜 그렇게 피부가 된 건지 정확하게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원인이 원래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제 생각엔 아마 그때 살이 정말 많이 빠져서 40kg? 40kg면 정말 뼈만 남은 상태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를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제대로 보조제를 먹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 효과를 너무너무 잘 봤어가지고 물론 제가 첫 공부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도 정말 빡세게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46kg 정도였는데 40kg까지 빠진 거예요. 한 달에 1kg 정도씩 빠졌거든요. 1kg에서 1.5 정도? 근데 뼈대 자체가 저는 완전 일반인 뼈대니까 연예인들처럼 깡마른 체형이 되더라도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얼굴만 이렇게 커 보이는 가분수 체형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너무 보기 싫었고 온몸에 살이 없으니까 어디에 앉아있으면 엉덩이도 살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조금만 앉아있어도. 사람이 정말 종이인간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이거는 살을 좀 찌워야겠다 해서 한 43kg 정도를 맞춰서 지금도 쭉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것도 발라줄게요. 이거는 톤핏 선 비건 톤업 선쿠션인데 이거 바르면 톤업 살짝 시켜줘가지고 이게 앞볼에는 한 번 더 톤업 됐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피부가 정말 달걀 귀신이 됐고요. 저는 이거 라벤더 컬러를 이렇게 앞볼에 발라서 조금 밝혀주고. 근데 진짜 그 얘기가 왜 나왔죠? 갑자기 보조제 먹은 얘기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얘기 왜 한 건지 보정을 조금 해줍니다. 진짜 그 얘기 왜 했지? 피부 화장은 쿠션 하나로 끝낼 건데 이거 샤넬 레베주 쿠션이에요. 제가 쓰는 거는 BD-015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쿠션 뭐 쓰냐고. 근데 요즘에 가장 잘 쓰는 건 이겁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커버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미치도록 촉촉한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선 촉촉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제품 쓰는 지인들은 그냥 막 그 정도로 촉촉하진 않은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 정도면은 촉촉한 거. 근데 되게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얼굴 광이 미쳤죠? 제가 며칠 전에 톤다운 염색을 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제일 못생겨 보이는 그 시기가 항상 찾아오는데 그때가 톤다운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제가 완전 이렇게 흑발은 잘 안 어울려요. 제가 흑발로 염색한 건 아닌데도 원래 모발 톤이 그렇게 밝지 않다 보니까 한 5레벨 정도로 톤다운을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정말 칙칙해 보이고 인상이 너무 세 보인다. 저는 완전 흑발은 피해야 할 컬러랍니다.
요거 섀도우 팔레트 쓸게요. 완전 쿨한 컬러들로만 조합된 팔레트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게요. 제가 원래 화장할 때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는 거를 귀찮아하고 정말 안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차곡차곡 쌓아서 해보려고요. 발색 자체가 달라진다고 어제 본 유튜브 영상에서 그랬어. 이렇게 베이스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야지 이 섀도우 팔레트를 만든 분의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꺼번에 팍팍팍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도 되게 얇게 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보려고요. 다음은 이런 모브톤의 핑크를 발라주겠습니다. 오늘은 범죄도시 4를 보러 갈 거예요. 제가 1, 2, 3는 다 봤는데 아직 4를 못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물론 1 때가 가장 재밌긴 했는데 2, 3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화마다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냥 제가 감이 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히 재미없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혼자 만든 1인 영상, 내 영상을 보고도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받는데 그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과 모든 걸 들여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물론 이런 보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영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거긴 하지만 전 웬만하면 그래서 모든 영화를 보면은 다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애교살에는 이 컬러를 애교살에 먼저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곧 있으면 오늘 제가 왜 영상을 켰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갑자기 커뮤니티 같은데 막 글을 쓸 순 없잖아요. 생뚱맞게.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려야겠다 했어. 바로 이 투쿨포스쿨 프로아즈 펜슬인데 이거 쉬어누드 컬러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거 발랐을 때 애교살 뭐 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썼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저 반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쓸 줄 모르는 거였어요. 이게 발색이 진짜 살살만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눈이 아프고 뭔가 거칠거칠하고 발색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발색 굉장히 잘 되는 아이였어요. 정말 살살만 해줘도 애교살이 이렇게 뿅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어제 올리브영 어플 보다가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은 아이글리츠인가? 그 펄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컬러 두 가지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얼른 와서 써보고 싶어. 근데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되고 좋은데 지속력이 살짝 아쉽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괜찮아. 이렇게 애교살 뿅 해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저 애쉬 브라운 컬러로 바꿨는데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새벽 애쉬 브라운 요거입니다. 아, 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린 말을 하면은 그거를 되게 정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성에 대해서. 근데 너무너무 제가 틀린 말을 했어가지고 감이 좋은 제품을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역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썹이 완전 일자는 아니거든요. 저 살짝 아주 살짝 끝부분으로 갈수록 아치로 떨어지는 눈썹인데 제가 얇은 눈썹을 보고 싶다고 하는 댓글을 봤는데 얇은 눈썹이 저도 제 지인분 중에 눈썹이 진짜 깔끔하고 얇고 예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다듬어 달라고 해서 다듬었거든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얼굴 여백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 그 후로는 그냥 원래 제 생긴 눈썹 모양대로 그려주고 있답니다. 은근 제 얼굴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분위기가 완전 확 달라지는 얼굴이어서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도 이걸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미세한 차이.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펄을 발라야 되니까 아까 그 섀도우 썼던 거에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펄을 한 번씩 발라볼게요.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눈밑을 살짝 밝혀주고 자, 이렇게 해줬고요. 요거는 샤넬 레베주 섀도우인데요. 요거를 또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섞어서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약간 이 애교살에 핑크기를 넣어서 물 먹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짝 핑크기 넣어주고 여기 눈두덩이에는 머지 거 저는 눈 중앙 부분만 살짝 발라주거든요. 아까 전에 저거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속 시원해졌어요. 쉐딩도 어제 저 새로운 거 구매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래 쓴 것 같아서 다 새로운 거 구매했는데 그거 오면 한 번 더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런 컬러인데 제가 이거를 썼을 때 무늬가 진짜 많았거든요. 입술에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예쁜 컬러인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입술 색깔 자체가 맑고 좀 투명한 립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만 바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색이 조금 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립 바를 때는 위에다가 하나 더 뭔가 깔아주는 걸 좋아해요. 요거 무늬가 되게 많았는데 스튜디오 17 실리콘 브러쉬예요. 이렇게 립 전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잎로즈 요것도 롬앤이네요. 롬앤인 거를 알고 산 건 아닌데 사다 보니 다 롬앤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저한테 립 무늬가 항상 진짜 많아서 조만간 제가 잘 바르는 립 조합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블러셔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려고요. 일단 블러셔는 아까 손에다가 롬앤 핑크 샌드 한 거를 쳐가지고 발라줄 거예요. 요즘에는 좁은 부위에 그냥 바르는 것보다 볼 전체를 감싸듯이 블러셔 하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돌분들 메이크업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영역을 넓게 잡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립스틱을 블러셔로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손에다가 발색을 해서 약지로 덜어서 쓰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쿠션 퍼프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쿠션 요거 퍼프랑 필리밀리의 매끈 밀착 퍼프 그거 두 가지입니다.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어떤 쿠션과도 합이 잘 맞고 어떤 쿠션을 써도 뭔가 뻑뻑하고 안 좋게 올라가던 그런 부분들을 요 퍼프가 잡아줍니다. 뭐 저는 완전 곰손인데도 퍼프가 다 하니까 그냥 피부에 바로 냅다 얹어도 평타 이상 가는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이슨을 샀거든요, 에어랩. 원래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썼는데 제가 이제 본가에서 잠깐 살 때 에어랩 쓰는 걸 엄마가 보시고는 그거를 써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사 오면서 그냥 집에다가 두고 저는 일반 봉고데기랑 판고데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단발을 하고 나니까 에어랩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어제 구매를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에어랩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대로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역시 에어랩이다.
거의 다 쓴 거 보이시죠? 다 썩었어. 뷰러는 여러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디어달리아가 제 눈 곡률에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약간 동양 눈의 곡률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과하지 않게 한 번만 찝어줬는데도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엄청 길어졌죠? 컬링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나 봐. 터치하는 만큼 길어져서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터치해주면 가운데만 엄청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녹차 라떼인데 유일하게 얼음이 녹아도 맛있는 음료가 녹차 라떼인 것 같아요. 녹차 라떼는 얼음이 녹아도 맛있어. 이 정도 빼주면은 딱 조금. 저는 눈이 세로로 큰 편이어가지고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눈이 엄청 동글동글하고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이라도 이렇게 터주는 걸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라인 점막 그리면 눈이 더 답답해 보여서 눈 라인 위에다가는 그냥 이거 그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게 예쁘거든요? 진주알 같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물광 메이크업, 속광 메이크업 할 때 좋은 아이템 소개해드렸잖아요. 샤넬 글로우 스틱. 그거 저렴이 버전으로 이 정샘물에서 나온 물 스틱도 있어요. 에센셜 물 스틱. 이것도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손에 녹여서 이거를 바르면은 화장이 밀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살짝만 얹어주셔야 돼요. 살짝만. 진짜 화장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만. 밤에 봤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얼굴에 광을 이렇게 주면은 정말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흑발이어가지고 저의 무드가 좀 많이 묻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런 진주 귀걸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주 귀걸이를 또 양쪽으로 해줬습니다. 제가 단발머리 하고 나서 스타일링하는 방법,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해주시는데 그것도 조만간 시간을 내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